가는데 그러면 추리닝은 듣고 가? 추리닝 커플로 가나? 안녕, 나는 무채색을 좋아하는 경영학과 2학번 이하영이야. 안녕, 눈에 집히는 대로 입는, 방금도 눈에 집히는 대로 입고 온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7학번 박진혁이야. 안녕, 나는 꾸꾸꾸 패션을 좋아하는 일요일문학과 21학번 주강현이야.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실용성 있는 옷이나 편한 캐주얼룩이나 홈웨어가 좀 유행하게 된 것 같아. 맞아,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보여지는 옷을 많이 입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뭔가 내 자기 만족이나 편한 옷을 중심으로 입지 않나. 내가 17... 너는 몇 학번? 20. 나 21. 신기하다. 17 처음 봐요. 아. 새내기 때는 나도 많이 꾸미고 갓 20살이 됐으니까 어린 마음에 좀 그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과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입고 그랬었는데 학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옷도 간소화해지고 과잠 이런 것도 안 입게 되고. 아, 나는 오히려 옛날에는 조금 꾸미고 오고 과잠이나 돗바도 좀 안 입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옷을 생각하기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과잠을 오히려 더 많이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 목처럼. 어머, 맞아 맞아. 강은아, 너는 혹시 여기 소개팅 룩이라고 소개받고 왔어? 아니, 첫 대면 개강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우와, 나 진짜. 나는 원래 페미닌 룩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나 스커트를 좋아해서 오늘도 설레는 첫 대면 개강인 만큼 그렇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게 코디를 해봤어. 그래서 원래는 블라우스랑 스커트만 입을라 했는데 너무 꾸민 것 같은 거야. 이걸 좀 중화시켜주려고 위에다가 블레이저를 입었어. 꾸안꾸 나름. 나름의 꾸안꾸를 시도해본 패션이. 오빠는 회사 인턴 갔다 왔어? 완전 직장인 룩의 정석 살짝 이런 느낌인데? 인정, 인정. 역시 이제 학교 말고 회사를 가야 되는 나이긴 한데 정중해 보이기 위해서 검은색 코트와 셔츠와 그리고 검은 슬랙스를 입고 왔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개강을 하는 거니까 또 대면이니까 나름 차려입은 게 아닐까. 근데 둘 다 너무 까만 옷을 입고 왔네. 나 빼고 짜고 온 거 아니지? 짜고 왔어, 짜고 왔어. 짜고 왔어. 나는 원래 무채색 옷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평상시에 우리 옷장 보면 거의 검정색, 회색, 네이비 이런 계열밖에 없어. 난 약간 내 체형을 보완하려거나 어깨 패드가 있는 옷을 주로 입는단 말이야. 오늘도 그래서 자켓에다가 이런 무채색 계열의 니트 그리고 밑에 반바지까지 매치를 하고 와봤어. 근데 카페에 갔는데 되게 열심히 차려입었네. 진짜 새내기야. 카페 가는데 그러면 추리닝은 듣고 가? 추리닝? 커플로 가나? 아,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카페 가면 차려입은 사람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생샷 남기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패션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패션인 거지. 그리고 나름 꾸안일 거야, 나한테는. 나는 타공할 때는 역시 편한 패션이 제일 중요하지.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 그치? 틀리네. 평상시에 자주 편하게 입고 다니는 레깅스랑 맨투맨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 이런 게 바로 꾸안꾸지. 맞지, 맞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사실 너랑 비슷한 게 편하게 입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실 카페 가는 것도 귀찮아.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 그냥 편한 추리닝에 이제 또 우리 고대니까. 빨간색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좀 편하게 하는 거. 케이크 스튜디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